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또 81번부터 몇 번까지, 100번까지 네, 예,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왕명에 따라 신숙주 등이 국가 왕실의 행사에 대한 의식의 절차를 규범에 편찬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 왕실의 행사에 대한 거, 이 성종 때 간행된 국조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인데, 뭐 국조보감, 포기 1번의 국조보감 같은 것도 이제 신숙주가 지었어요. 세조 때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모범을 보였던 그런 왕들이 있죠. 뭐 태조라든가, 뭐 태종이라든가, 세종, 문종. 문종은 또 자기 형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모범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 이 사성통고는 이제 네 가지의 소리죠. 소리. 이 소리와 관련된 것을 신숙주가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소리와 관련된 것을 연구를 많이 했던 임금이 누구예요? 세종 때. 그 세종 때고. 그 다음에 내각 인력이라는 것은 이제 규장각, 그러니까 정조 때부터 이제 고종 때 초반까지의 그 뭐 규장각이라든가 또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을 적은 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신숙주가 이제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쓴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3번입니다. 1, 2, 3, 4번 다른 것이 무엇인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렸죠.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자, 82번 다음 중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옳지 않은 것. 1번 명나라와 태종 이후로 관계가 좋아져 교류가 활발했다. 네, 2번 세종 때 사군 육진이 설치되어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그렇죠. 3번 여진족에 대해 토벌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어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강경책이 있었고 회유책이 있었죠. 회유책 이제 말 잘 들으면 뭐 토지도 주고 성도 주고 아주 낮은 관직이지만 뭐 관직도 주고. 그렇죠. 틀렸고. 4번 화약 무기를 개발하여 선박에 장착하는 등 외국 역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네. 5번 류큐의 불경 유교 경전, 그 다음에 범종 등을 전해주어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류큐. 그러니까 이제 저기 오키나와 같은데 그런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 이 당시는 그 일본이 아니었다라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찾았거나 정답은 3번. 자, 83번. 다음과 같은 정치 형태가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정조가 죽고 순조가 12세의 나로 즉위하자 정조의 유탁으로 김조순이 그의 딸을 왕비로 들여 순조를 보필하게 되면서 안동 김씨에 의한 세조 정치가 시작되어 중앙의 요직은 모두 이들 일족이 독점하였다. 그 뒤 조만영의 딸 익종의 비가 되어 딸이 익종의 비가 되어 헌종을 낳자 헌종 때는 풍양조씨에 의한 세조 정치가 15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김조순의 일문인 김문근의 딸이 철종의 비가 되면서 다시 안동 김씨가 전국을 지도했다. 세조 정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19세기 전반기에 1. 붕당의 교체가 급격히 진행되는 황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황국은 숙종 때고요. 2. 군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균역법, 영조 때. 3번. 비변사가 핵심 정치기구로 자리 잡았다. 이건 이제 중종 때 이후로 계속 자리 잡는 거 얘기하는 거고. 4번.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벌 정책의 주인 효종이고. 5번 인사 관리를 통해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세력 균형을 못 하잖아요. 세조 정치 기간 때 매관매직이 저게 되니까. 아, 그러니까 정답은 못 가요. 아, 이 시기의 상황 맞는 것. 네, 3번 맞네요. 그렇죠. 중종 때 이후로 이제 비변사가 뭡니까? 그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와 더욱더 이제 이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욱 핵심 정치 기구가 되는 것이죠. 정답 3번. 자, 84번. 조선시대 사회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1.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지방자치적으로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했고 황국제를 실시했다. 이거 국가가 실시한 거잖아요. 아, 이거 왜 이러지요? 국가가 실시한 거예요, 국가가 실시. 의창이니 상평창이니까 전부 다 뭐 황국제, 국가가 실시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방자치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사창제가 있었죠? 이 양반들이 개인창고에서 이제 백성들을 구휼해주는. 여러분들 이 사창제하고 흥선대원군 때 그 황국을 개혁했던 사창제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예, 같은 죄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1번 틀렸고. 2. 범죄 중 가장 무겁게 취급된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 네, 그렇죠. 3번. 의료시설로 해민국, 동서대비원, 재생원, 동서활인서 등이 있었다. 네. 4번. 재판에 불만이 있을 때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관청이나 상부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렇죠. 5번. 농부정책을 실시해 양반 지주들의 토지 겸비형을 억제하고 농민의 토지 이탈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85번.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의 농업기술이 개량되면서 생산력이 향상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 밭농사 조보리콩의 2년 삼작에 널리 행해졌다. 당연하죠. 2. 시비법이 발달해 경적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렇죠. 비료를 주다 보니까. 네. 3번. 쟁기, 낫, 호미 등의 농기구가 개량되었다. 당연하죠. 4번. 목화 재배가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다. 그렇죠. 5.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벼, 보리의 임모작이 가능해졌다. 예, 모내기법이 실시되긴 했습니다만, 이 모내기법이 원나라의 농사의 농상지묘에 소개가 됐죠. 그래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요 때는 일부 남부 지방에서만 모내기법이 실시가 됩니다. 이 모내기법은 언제? 조선 후기 가서야 전국적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85번, 예, 86번 문제네요. 그쵸? 다음 중 군사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임진왜란 때 왜군의 조총에 대항하기에 설치하였다. 나 포수사수 살수의 삼수병. 아하, 이거 뭡니까? 훈련 도감이죠? 훈련 도감이에요. 훈련 도감. 오군형 중에 하나인 훈련 도감이다라는 겁니다. 훈련 도감. 네. 1. 후금과의 항쟁에서 폐지되었다. 폐지되기에는 무슨 폐지가 돼? 2. 지방 방어 체제의 강화를 위해 설치되다. 이거 중앙군이죠? 네, 중앙군입니다. 3. 양반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었다. 무슨 소리예요? 중앙군인데. 4. 장기간을 근무하고 일정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었다. 그렇죠? 병농일체를 원칙으로 하는 의무병제에 따라 편성되었다. 이거 직업군인들이, 직업군인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87번. 다음 중 조선시대 붕당 정치의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자, 1.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붕당 정치가 출현하였다. 네, 아니죠. 사림의 뭡니까? 사림의 분열이죠, 붕당은. 훈과 사림의 대립으로 나타난 것은 사화고. 2번. 중종이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해 붕당이 출현하였다. 무슨 소리예요? 붕당은 선조 때부터 실시된 거고. 3번.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 세력이 전기에 진출해 붕당이 출현하였다. 조광조 중종 때죠. 4번. 붕당은 학문의 경영과 상관없이. 뭔 소리예요? 상관 있죠. 초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인이 주리론, 그러니까 이황 같은 주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인들이 받아들였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5번 사림 세력인 동인 서인으로 분열돼 붕당이 출현하였다. 그렇습니다. 선조 때에. 그래서 이조전랑 문제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88번. 다음 중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1. 향촌 사회에서는 수령의 권한이 약화되었고 관권을 맡아보던 향리의 역할도 비례하여 축소됐다. 아, 이거 틀렸죠?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수령의 권한 강화되면서 수령 밑에서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그 향리들, 육방관속들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반대로 조선 후기 때에 이 살림의 존재, 이 사림들 가운데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지방에서 이제 그 여론, 공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이 살림의 존재라든가,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제지사족. 얘네들의 권한이, 아이, 왜 이래. 얘네들의 권한이 약화된다라는 거죠. 약화된다. 그죠? 틀렸고. 2.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등 성 출신이 규장각 검소관으로 등용됐다. 네. 3번. 유교적 명분론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도참 등의 예언사상이 유행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세조 정치기에. 자, 4번. 양반 중에는 토지를 잃고 몰락해 전어가 되거나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반층이 이제 너도나도 이제 양반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 들어가면 거의 70%가 양반이네 하고 돌아다녔다고 보시면 돼요. 5번, 지배층의 압제에 대한 농민의 저항은 벽서, 괴수 등의 형태에서 점차 농민 봉기로 변화되어 갔다. 그렇습니다. 뭐 벽에다가 이제 그 수령을 고발하는 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놓고 이런 소극적인 저항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봉기,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우리가 자주 등장했던 임술 농민봉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89번. 미추춘 이 같은 풍습과 관계가 먼 것은 근래 지방의 민심이 사나워 수령을 능멸하는 패단이 있습니다. 이전에 성상께서 행차하는 길에 황주와 해주의 백성이 수령에 대한 불만을 성상의 수레 앞에서 호소하여 수령을 바꿔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의 이 같은 풍습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네, 이 같은 풍습 이전에는 없다. 성상은 이들을 고향군에 가두라고 한 다음 특별히 어사를 보내놓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모두 석방하라 하였습니다. 영조실록에 나와 있는 건데 예전에는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수령을 고발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고발도 안 됐고 이 백성들이 두들겨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영조가 어떤 그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방의 살림에 언론의 존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관여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썼었죠. 그래서 뭐 고문 금지라든가 또 형벌 금지라든가 고을 수령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먼 것. 1. 민권의식의 증대. 네, 그렇고요. 2. 소원제도의 학계. 이 소원제도는 이제 다시 한번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이제 위에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격쟁이 있고요. 격쟁. 격쟁은 뭐냐면 이 쟁. 꽹과리를 격하게 치는 거예요. 임금이 행차할 때 꽹과리 소리를 치면 꽹과리 소리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백성이 거기에 소리를 듣고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바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얘기하는 상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언관 언론의 발전.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런 언관 언론들을 어떻게 영조 때는 약화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언 격쟁의 증가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0번 갑니다. 다음 자료는 조선시대 어떤 군사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군사체제에 해당하는 것은 을묘 외변 이후 김수문이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도내의 여러 읍을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도원수와 본도의 병사, 수사에게 소속시키니 여러 도에서 이를 본받았다. 이리하여 한 번 위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멀고 가까운 곳의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빈 들판에 모아놓고 천열이 밖에서 오는 장수를 기다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장수는 아직 때맞추어 이르지 않았는데 적은 이미 가까이 오게 되니 군심이 동요하여 반드시 괴멸하는 도리밖에 없다. 자, 16세기 때 을묘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는 각 도에 있는 이런 그 각 도에 있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다급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알렸어요. 중앙에 알려다 보니까. 예, 천리 밖에서 오는 장수를 기다립니다. 국왕의 명을 받은. 근데 이제 장수는 때마침 멀리서 오니까, 그죠?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적군은 이미 가까이 왔고, 그러니까 이제 군심이 동요한다. 예, 동요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재승박약입니다. 이 체제가 재승박약이에요. 그죠? 이 재승박약 군사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재승박약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 때 아주 크게 피해를 봤죠? 그죠? 신립 같은 사람이 탕금대에서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체제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이제 진관체제로 바꾸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1. 진관체제, 2. 오군영체제, 3. 수공원체제, 4. 재승방약체제. 정답은 4번. 자, 91번. 이 사료가 또 나왔죠. 다음은 울산 호적을 분석한 표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양반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노비호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상민호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죠? 1. 영조 때 균형법을 실시했다. 2. 정조 때 신해통공을 단행했다. 이 신해통공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신해통공은 뭐 시전상인들이 갖고 있는 난전을 금지하는 그런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업활동이죠. 상업활동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러면 시내통공을 하나, 시내통공을 안 하나 세금 내서라면 낸다는 얘기입니다. 3번 순조 때 공로비 6만여 명을 해방시켰다. 네, 그러니까 양인으로 만드는 거죠. 4번 대원군은 호포제 실시했다. 그래서 각 가구마다 군포 하나씩만 내라. 대신 양반 너네도 내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92번. 다음 주장을 한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의산문답. 누굴까요? 홍대용이죠. 홍대용이 이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데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지전설이죠? 지전설이에요. 지전설. 지구가 돈다. 자, 그러면 1.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내놓았다. 네. 2. 신분이 아니라 재능과 학식 여부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였다. 네. 3번. 사람과 만물의 본성이 같지 않다는 인물성 이론의 입장에서 자연과학을 탐구하였다. 인물성 이론의 입장은 노론 중에서 누굽니까? 노론 중에서 이 호론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충청도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실학자하고. 그죠? 4번. 실용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어 지금까지 받아온 고정관념 상대주의 논법으로 비판하였다.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으로. 즉 의산 문답이네요. 그러니까 서로 문답식으로 이제 이 글을 이 저서를 편찬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실옹 실옹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실질적인 사람. 그러니까 실학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신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허자는 뭐예요? 허구인 사람들. 그러니까 허풍만 따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학자들 얘기하는 거죠. 유학자들.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실옹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3번. 기역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몽땅 골라라. 조선 태종 때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 대국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의 필사본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세계 지도 중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세조 때에는 양성지 등이 동국 지도를 완성하였다. 16세기에도 많은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조선 방역 지도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조선 후기에는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정상기는 동국 지도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정상기의 동국 지도.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가. 기역은 원나라의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추구한 것이다. 기역이 아까 뭐였죠? 혼일강리역 대국지도.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왜곡됐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 니은은 만주와 대마도를 포함하고 있어 당시 영토의식을 엿볼 수 있다. 자, 니은 16세기 때에 예. 네, 만들어진 것이죠. 니은이. 그 다음에 다. 디귿은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십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었다. 이게 축척을 얘기했던 거죠. 축척. 예, 십리마다 눈금 표시한 거. 대동여지도고요. 라. 라.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네요. 동국지도가 아니고. 라. 리을은 대동여지도. 백리를 일척으로 정하고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 최초의 축척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동국지도예요. 동국지도. 동국지도. 그래서 요 라에 대한 설명은 동국지도. 그러니까 다와 라가 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가와 나. 정답 1번. 자, 그 다음 94번. 다음 자료와 같은 시기에 경제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임금규정. 목수 1인당 매일 돈 4전 2푼. 조각장 1인당 매일 돈 4전 2푼. 목수하고 조각장하고 돈이 같구나. 임금이. 기화장 1인당 쌀 3승과 돈 2전, 중약, 석수, 돌 다루는 사람들이죠. 서울 한시웅 782일, 개성 고봉긴 752일, 광주 송북남 577일 반, 경기 정수대 694일, 충청 김순노미 168일, 화성 성역의궤, 즉 화성을 지을 때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 거죠. 정조 때.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1.
요 시기 조선 후기입니다. 인삼 재배농과 홍삼 제조업이 성장하였다. 네. 2. 국가사업에서 부역노동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3번. 국가의 장의사회를 바치는 납포장이 줄어들었다. 이건 확실히 틀렸죠. 납포장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부역 가가지고 이제 그 뭐예요? 이 장인들이 부역으로 조선전기 때는 부역으로 내가 가가지고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고 돈 받잖아요. 돈 받잖아요. 여기 그죠? 목순이 뭐 이런 장인들 돈 받지 않습니까? 석순이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농촌을 떠나 도시나 광산 등에서 임노동자가 되는 농민이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인데 국가사업에서 부역노동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왜 줄어들냐면 부역노동은 가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니까 공짜로 일을 하는 거죠. 공짜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 안 받고 일하는 거죠. 부역이니까 세금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아, 나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그냥 너 만들어서 줄게. 이런 식으로 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5번. 조선시대 상업의 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15세기에 한양의 운종가에 시전이 세워지면서 시전 상인들에게 사상을 단속하는 금난정권이 부여가 되었다. 금난정권. 자, 그 다음에 니은 조선 후기에 장씨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시기에 활동하던 부부상은 국가로부터 행상 허가를 받아야 됐다. 이거는 장씨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는 16세기 그렇죠? 이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순조 때 일어난 쌀 폭동은 경강상인이 도성 안의 미전 상인들을 움직일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네, 순조 때에 쌀 폭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뭐 많이 아니지만 요때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강 상인들이 이 쌀 상인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막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상인으로 일어났다. 요거 네, 요거 맞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제 뭐라고 했죠? 아, 딴 생각을 하다가 아까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을 한번 봅시다. 기억. 한양 운종가에서 세워지면서 15세기에 그 다음에 시전상인들에게 사상을 단속하는 금난정권이 부여되었다. 시전상인들에게 시전이 세워지면서 자 금난정권이 부여되는 것이 17세기 요 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5번은 한 가지 4번. 그래서 이제 18세기 정조 때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디귿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6번. 다음을 주장하는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농사를 힘쓰지 않은 자 중에 그 조미 6개 종류가 있는데 장사꾼은 그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 첫째가 노비요, 둘째가 과거요, 셋째가 버려리고, 넷째가 기교요, 다섯째가 승리니, 여섯째가 게름뱅이다. 저 장사꾼은 본래 3인의 하나로서 그래도 통화의 이익을 가져온다. 소금, 철, 포백 같은 종류는 장사가님이 운반할 수 없지만 여섯 종류의 해로움은 도둑보다 더하다. 아, 이게 6조미죠? 6조미입니다. 그러면 노비, 과거, 벌렬, 기교, 승리, 게으름뱅이 이런 것들이 6조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후기 실학자 옳지 않은 것. 이익은 대표적인 이제 중농학파. 1. 유통경제의 발전을 위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유통경제의 발전을 위해 농촌경제. 아니죠. 농촌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통경제는 주로 이제 그 중상학파들이죠. 박지원이라든가 박재가라든가 그렇죠. 2번 자영농을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한전론. 네, 맞습니다. 역사서에서 고금의 흥망이 시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파악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4번 관직은 적은데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많은 데서 붕당이 생긴다고 보았다. 네, 그렇죠. 과구록에 나와 있죠. 이게 정답은 1번. 자, 97번. 국가의 호구 파악의 기준과 역의 증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 신라 민족문서에 의하면 남자는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6등급으로 연령에 따라서 딱딱딱딱 연령에 따라서 6등급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가구수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었었죠. 그 다음에 니은 고려에서는 편성된 호를 인구와 장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눴다. 이거 이게 9등급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9등급. 디귿. 조선에서 경군이 복무하는 데는 반드시 비용을 보전하게 군인전을 줬다. 경군은 서울군, 서울에서 일하는 애들. 그러니까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인전은 누구에게 줬던 거예요? 고려시대에 줬던 것이고. 얘들은 뭘 줍니까? 녹봉을 줍니다. 뭐 쌀 같은 거. 그 다음에 품계를 줘요. 리을. 조선 성종 때는 경작하는 토지 8개를 기준으로 한 사람이 한 8개를 기준으로 한 사람 8개를 기준으로 한 사람씩 요역에 동원하기로 하였다. 네. 이것도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기역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여말 선조 성리학의 도입으로 나타난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1. 여말선조입니다. 과부의 제가를 금지하고 효전화의 연료를 표창하였다. 자, 이거 이제 조선 후기고. 2. 재산 상속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장자를 우대하는 경향.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 3번. 남기 여가혼이 점차 축소되면서 남기 여가혼 축소되면서 친형제로 저간. 친형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남편네 집으로 가는 거죠. 무조건. 이것도 조선 후기. 4번. 사찰 대신 집안에 가면을 설치하고 영정을 봉안하여 제사를 지냈다. 이거는 말이에요. 뭐 성리학이 보급되면서 나타난다기보다는 어떤 그 유교가 이제 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상에 대한 어떤 그 뭐 존경이라든가 숭배 사상이 있죠. 그래서 조상. 그래서 이제 뭐를 두는 겁니까? 위패를 두는 겁니다. 위패를 두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들. 그래서 성리학에 도입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간 의식하고도 유교하고 이제 민간 했던 거하고 결합됐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99번. 임금이 어버이를 사랑하듯 하고 나라를 내 집안 근심하듯 했노라. 밝은 해가 이 땅을 비추고 있으니 내 붉은 충정을 밝혀 비추노라. 아,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하고 나라를 내 집안 근심하듯이 했노라. 밝은 해가 이 땅을 비추고 있으니 내 붉은 충정을 밝혀 비추노라. 아, 이게 누구의 실까요? 조광조입니다. 이 조광조 굉장히 시험에 문제 잘 나오죠. 조광조. 1.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 경연을 강화했다. 네. 2.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고 표방하면서 급진적 계획을 요구했다. 그렇죠. 3. 조의제문으로 인해 사활당했다. 아니죠. 조의제문 사활당한 것은 이제 무어사와 김종직이죠. 네, 틀렸고. 4. 도교 및 민간신학을 배격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00번. 조선시대 미술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모를 구현해낸 모는 기록가로서 정확성과 정밀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배경산수의 묘사가 극히 예술적이다. 강희안의 모는 무념무상에 빠진 선비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간결하고 과감한 필지로 인물 내면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그 다음에 노비 출신으로 화원에 발탁된 이상자의 모는 디귿 바이팀의 뿌리를 받고 모진비 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나무를 통하여 강인한 정신과 굳센기계를 표현하였다. 여기 쭉 보시면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동궐도 서궐도예요. 동쪽에 있는 궁궐 동궐, 서쪽에 있는 궁궐 서궐. 그럼 동과서의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주궁궐인 경복궁이죠. 경복궁. 경복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쪽에 있는 동쪽.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서쪽에 있는 이렇게 있죠. 그러면 경복궁이 주궁궐이고 먼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쪽에 있는 궁궐이 이제 창덕궁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창경궁이 있잖아요. 난 안 보여도 되니까. 그렇죠? 이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쪽에 이제 보면은 경희궁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일본 놈들에 의해 가지고 거의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 남쪽에 보게 되면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경운궁, 덕수궁이 있죠. 그래서 5대 궁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창덕궁과 창경궁은 뭐예요? 동궐이죠. 동궐이고 강희연의 뭐 무상무념에 빠진
관수.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는 거. 관수도. 그 다음에 이상좌. 송하보월도. 송. 나무죠. 소나무. 소나무 아래에서. 그 뿌리. 그래서 정답은 2번 동골도 고사관수도 송하보월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20문제 여러분들과 같이 힘차게 풀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